XSFM입니다. IDWK 이거 뭐야? 제 시그널 뮤직인데요? 좀 바꾸죠. 가뜩이나 인구 감소세와 농축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보통은 오지 않을 수도권 기업들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비난받고 돈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지역의 체질에 맞는 미래의 신성장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던 똑똑한 지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흔치 않은데요. 심지어 지역사회의 엄청난 반발로 사업을 접을 지경이라는군요. 그것은 알기 싫다가 알아봅니다. 물론 한반도에 계신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연휴가 끝난 뒤에 가장 좋은 건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주말이 너무 가깝다는 점입니다. 활기찬 한 주 여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66번째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상하게도 변함없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피납치 감금인 작곡가 유면상 씨가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뭐야, 그 말투는? 네, 다시 할게요. 이런 문장은 일본 말로 하고 싶네. 나니?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면상입니다. 네. 우리 UMC 설날 때 잘 지내셨어요? 아, 저요? 네. 아, 저 어떻게 지냈더라? 토요일에 오디오북 소라소리를 편집했고요. 아하. 일요일에 오디오북 소라소리를 업데이트하고, 처갓댁에 가서 많이 먹고 오고. 그 다음에 소화를 빨리 시킨 다음에 네. 월요일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녹음하고 그냥 밥을 처갓댁에서 먹은 거 말고는 뭐 설날 그리고 예. 집에 와서 특별한 바로 설날이 또, 없었네요. 예, 집 청소하고 이제 아들이 하나니까 우리 집에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개고생하고 예. 저는 계속 치우고 그거 하다가 어제 또 손님 맞고 그 다음에 쉬고 오늘이죠. 저희들은 지금 설날 연휴의 마지막 날 대체 휴일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이런 직업 좋은 것 같아요. 네, 기쁘네요. 그 차가 안 막혀서 기쁘네요. 일단 차가 안 막혀서 기쁘고 네. 유면상 씨는 납치 감금돼 있는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끔 집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면 집에 보내주지. 그래가지고 각서도 쓰고 네, 그래서 시청 근처에 있는 댁에 가시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주말만 해도 사드 이야기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되묻죠. 사드가 뭐냐? 뉘 집 애 이름이냐? 뉘 집 애 이름만도 못합니다. 뭐 만약에 저 왜요? 옆집이나 뭐 이웃집 애다 그러면은 한 1년에 뭐 서너 번 정도는 지나가다 만나서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릅니다. 표가 필요할 때만 나옵니다. 제가 네. 지금 4년째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죠. 이제 드디어 생리를 깨달았어요, 청취자 여러분. 뭐죠? 북한의 도발은요, 뉴스 의제로는요, 네. 최소 10시간, 최대 5일 이내에 휘발해요. 그냥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그래서 하기 싫다고요? 네. 그 사실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설날 동안에 있었던 녹색당의 표현입니까? 노동당의 표현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죠. 명절 때마다 나오지만 특히나 이번에는 명절과 선거가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선거 낀 명절에 특히 잘 나오는 여권 연대 소식. 네. 조선노동당과 새누리당의 여권 연대 소식이 있었죠. 아, 조선노동당? 예. 네네. 여권 연대라니까? 이렇게 네. 표현을 하죠. 이 정도면 예. 연대죠. 예. 예. 아, 김정은 그 이름 뒤에 붙는 게 뭐야? 김정은 제1비서. 김정은 님하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 네. 로켓 배송을 해줬다. 예. 박근혜의 쿠팡. 아,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미국이 갑자기 레이더를 설치했다. 그 이야기 끝입니다.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은 평야도 없는데 평야 땅을 하나 내주기로 했다. 이야기 끝입니다. 네. 그 옛날같이 되지도 않아요, 장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옛날이지만 네. 일단 지금 당장 뭐 군에 가 계시는 장병 여러분들 이분들한테는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건 그러네. 그 긴장은 일주일 넘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대화 하잖아요. 야, 우리 지금 만약에 전쟁 나면은 10년 동안 계속 군대에 있어야 된다고. 야, 니 하사 달아야 된다. 이러면서 겁주고. 고작 하사? 예. 그날 모시네. 무슨 하사를 달아야 돼. 10년인데. 여간에. 네. 무섭잖아요. 어떤 무섭죠. 사람들에게는 공포는 오늘이에요. 그 전에 공포를 못 겪어봤으면. 군대 가기 전엔 되게 무서워요, 진짜. 그래서 생각보다 이 안보 장사가 20대 표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잘 먹힙니다. 그래요? 예.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정치는 공포를 가지고 하는데, 네. 그 중에 제일 잘 먹히는 공포는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공포입니다, 유권자가.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50대에게보다 20대에게 안보 장사가 좀 더 잘 먹히는 측면이 있다고 여권은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늘 그렇게 해석했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여당이 희망을 봤단 말이에요. 아, 20대가 이제 우리를 찍어주나 보다, 예전보다. 예전처럼 20대가 막 압살하지 않는다, 우리를. 뭐 일배공도 컸지만, 이 안보 장사가 예전보다 많이 먹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보 장사철이 지났어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신 때에는. 매우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고, 이런 시사 방송을 만드는 PD나 진행자들만 이해를 못하는 소재. 안보 장사는 며칠이면 끝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방송을 준비 안 했고요. 평생 갈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입니다. 젠장. 그리하여 잠시 인간계에 내려온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 광고를 듣고 만나보죠. 근데 사드는 네 집의 이름이 맞죠? 사드 후작.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작가이자 정치가이자 변태.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본명이 홍사드예요. 응?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데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예! 안 틀렸어. 그 이따가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바른 선택, 바른 선택.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설날 밥상에도 간장게장! 그 중에서도 노건 간장게장! XS몰입니다. 간장게장! 아, 약간 편집했네 이거. 이거 열심히 만들었어, 진짜. 참 웃긴 게 내 목소리인데. 청취자 여러분들, 오래 들으신 분들이시면 아시죠? 저거 제 목소리인 거. 내 목소리인데, 여러 번 트니까 되게 재밌더라. 아, 간장게장 저거 한 거예요? 저예요. 아, 당신이에요? 네. 오. 저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간장게장! 그런 식으로. 네. 사실은 내가 내 목, 아무 튜닝도 안 건 거야, 이거. 진짜? 아, 정말로? 미쳤냐? 아, 역시. 어느 사람이 그래? 깜짝 놀랐네. 아, 피로 이상으로 순수해. 네. 아, 근데 유임씨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간에, 예, 어떤 게스트들이 앉아있든 간에, 좀,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면, 꼭, 1599, 1599 노래 따라 부르고. 간장게장, 대리운전.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슬람 이야기인데 국내 시사를 해설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덕질을 뭐 여러 번 해서 그 알실 청취자들만큼은 그 어떤 언중들보다도 이슬람에 가깝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다고 해도 조금 가까운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가까운 것. 한국.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선거. 선거에서 우리가 가장 이 격이 없이 느끼는 사람. 출마 중독자들이에요. 출마 그 홀릭들. 네, 출마 네. 홀릭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출마 홀릭들 중에 아이콘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당선된 인물. 누굽니까?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은요,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웬만한 팟캐스트와 방송들이 다 따라라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의 전북편을 들어보시면은요, 54분부터 전라북도 익산시장 후보들이 나옵니다. 익산시장은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뭐 대대로 그렇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제 용감한 동키호테 있으면 한 명 나오고 새누리당 후보가 없었고 당시에 뭐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많았는데 예비 후보들을 소개를 해드리다가 나온 인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는 동일하게 무소속이 있는데요. 그 무소속이 그냥 무소속이 아닙니다. 원래는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랬다가 공천을 못 받자 튀어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당선되면 다시 들어오고. 흔한 강경이잖아요. 당선이 안 돼도 다시 들어옵니다. 일단 사무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 내 마음 둘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 중에 전북 익산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실상의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네. 54분부터 나옵니다. 54분부터 57분 35초까지 나옵니다. 박경철 후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신민당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는 늙은 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연식이 되셨군요. 네, 박경철 당시 후보. 네. 이분은 참고로 그때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 내보냈던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 중에 가장 많은 공직 출마 경험을 가진 분이었어요. 11번 출마합니다. 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13, 14, 15, 16, 17, 18, 19대까지 나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체력이 좋으시네요. 그 선관위 직원도 그렇게 오랫동안은 못 버팁니다. 그 와중에 다 떨어졌어요. 네. 네, 6번을 떨어졌, 이거까지 문제가 아니죠. 떨어졌으면 뭐죠? 당선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출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익산시장으로 1, 2, 3, 4, 5, 6대에 모두 출마합니다. 네. 그래서 11번 출마해서 11번을 모두 떨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등판했던 지난 지방선거 때 무려 당선이 됩니다. 그때 제가 지방선거 방송을 하면서 이런 워딩을 말했었어요. 이분이 막상 당선되면 너무 놀래서 사퇴할 거다. 이 이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건 당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예상했어요. 선거 준비. 그러니까 네. 컨설팅 그 역동성. 그러니까 그걸 네. 원할 것이다. 가슴이 뛰는 것만 준비하는. 아니나 다를까. 당선 직후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꾸준히 네, 재판을 받다가 한참 전에 직을 잃고.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통 야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인.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이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일단은 이제 제 심정에 맞추자면 일단 당선된 후에 시정을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준비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작은 지자체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당선된 후에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재앙이죠. 아방군 같은 것을 지어놓고 네.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오지도 않을 업체들을 끌어당기려고 세수를 막 퍼다주고 땅을 막 평지로만 갈아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주고 오폐수 흘려보낸 시스템도 막 그냥 안 만들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근데 박경철 시장은 그런 것까지 주도한 혐의는 보이지 않으나 놀랍게도 하나 똑똑한 일을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 한랄 산업단지 네. 조성에 적극적 찬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세수에 돌아올 것이 커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방에 기존의 산업이 있어서 보호해야만 할 때. 물론 익산도 농축산업을 안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익산이 이제까지 2000년대 중반까지 오랫동안 희망을 걸어왔던 곳. 보석세공단지 혹은 원불교교단. 네. 이쪽이 지금 다 장사가 안 돼요.
그나마 인구를 모이게 하고 세수를 갖다주는 산업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꿈꿔보아야 할 때인데 네. 전북도의 많은 동네들이 그렇지만 그중에서 할랄 푸드를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결론은 모든 방송사가 다 얘기해줍니다. 시작과 결론만 얘기해줍니다. 익산에서 할랄푸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더라. 네. 기독교 단체가 여기저기가 몰려와서 다 반대했다더라. 그래서 좌절될 판이라더라. 결론은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저희의 궁금증은 그겁니다.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어? 많은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그래서 할랄이 뭔데? 사드는 알 필요 없어요. 때 되면 또 들고 나옵니다. 할랄은 얘기가 달라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돈 필요하면 언젠가 알아야 되는 의제예요. 개념이에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보기에는 한 번에 큰 장사 기회를 놓친 것 같고요. 최소한 전북도와 익산이.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이 또 이제 시도를 할 건데 연안에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뉴스에서 1분짜리 30초짜리 단순으로 다룰 것 같으면 결국 이 산업이 왜 필요한지는 누가 설명해 주지? 국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 산업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동의를 얻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잠시 이분을 인간계로 불렀습니다. 홍성갑 이슬람 덕질이니 오랜만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다시 나와주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네. 창밖에는 한강이 보이고요. 제 눈앞에는 XSFM의 오대수. 이게 뭐예요? 올드보이. 혹시 군만두만 드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워. 네. 피 감금이니. 아, 이거 네. 확실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네. 네. 이런 거 준비하지 마세요. 얘 준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준비 그래요?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네. 지금 제 눈앞에 UMC와 면상 작곡가분이 네.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네. 20대 시절에 이 두 사람의 팬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아니 그냥 뭐 랩의 플로우도 좋았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두 분의 목소리가. 유형 같은 목소리는 성대구조상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한 꿈이 네, 유명상 아, 이 이름 발음할 때마다 웃기네 이런 목소리였는데 뭐 꿈은 꿈일 뿐이죠. 네. 참고로 저 요정은 옛날에 숲에 있을 때 20년 전에 숲에 있었을 때는 힙합 요정이었어요. 15년 전으로 해요. 그냥 네, 힙합 덕질을 했었어요. 이 사람아. 너 중딩 때 아니야 이게? 아니 근데 웃긴 게 지난주에 네. 그 처음 보는 요정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죠 이거 지금? 아 그게 저놈이냐고 지금 전당이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아, 근데 맞아. 처음 보지 않았어요. 처음 보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 6년 전에 상식은? 술자리에서 한번 네. 아, 네, 만났어요. 형 공연 끝나고 뒤풀이에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나는 우리 홍성갑 덕질인인지 모르고 다음 주에 요정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귀여운 뭐 아이돌 같은 외모를 상상하셨군요. 네. 기대가 막 너무 슬플 지경이에요. 일본에 가보면은 저 얼굴에 요정 옷 입고 다니는 아저씨 있잖아요. 백인 아저씨. 약간 동심이 파괴되는 느낌이에요. 아, 왜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네, 일단 사과하고 시작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유형이 할랄 식품 단지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 정확한 명칭은 그게 아니죠. 그거부터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전북 익산에 지금도 조성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의 정확한 이름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왕국면에 있는 네. 이름도 할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얘기는 진짜 짜증나. 저는 그냥 뉴스 보면서 다 어디 인도네시아나 이쪽에만 수출되는 그냥 할랄 인증 식품만 만드는 데인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야. 이 클러스터 단지 중에 일부, 그것도 대다수가 아니고 아주 아주 일부가 할랄 식품을 다루는 할랄 푸드를 다루는 업체들에게 할인되는 거칠 뿐이었어요. 할인? 할애되는. 네. 네네네. 조성 목표 연도는 원래는 2016년이었는데 네. 실제로는 2018년이 될 것 같고 지금은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랄 푸드 외에는 뭘 만드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것들이라든가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국가들 있잖아요. 네. 특히나 아시아, 호주 이런 쪽들. 그러니까 이 아시아 권역에 어떻게 수출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수출할 수 있는 뭐 생산업체도 있을 것이고 가공업체도 있을 것이고 유통업체도 있을 것이고 뭐 브랜딩 광고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컨설팅할 업체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컴플렉스네요. 네. 아... 더 중요한 덩어리는 한중 FTA였군요. 그래서 세계 식품 시장으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20년에 7조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뭐 이렇게 써놓고서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시장이 총 15억 인구가 있다. 동북아 시장만 해도.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00만 도시가 60여 개 존재한다. 네. 따라서 이런 동북아 식품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그럴싸한 프레젠테이션. 원래 프레젠테이션 만들면 저런 헛소리 막 써놓긴 하는데 근데 다른 어떤 산업보다 그나마 포장돼서 나가는 음식 산업은 수출 산업이 아주 죽을 리는 없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리고 FTA가 이제 중국만이 아니고 미국과도 있고 EU와도 했거든요. 아무리 인건비가 올랐기로서니 우리가 일본 과자 안 좋아하나? 수입해다 먹잖아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특히나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곳을 방문해서 아직 그 박경철 전 익산시장께서 직을 잃기 전에 자유로운 예비 후보가 될 수 없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을 우리 내수시장화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 클러스터를. 네. 어. 즉, 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뭔지 알겠죠. 수출용 식품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뭐 하는 거 하려고 만드는 곳이에요.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국가는 일단 오케이 했다. 매우 긍정적이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는 무슬림에게 수출하기 위한 식품도 있었고 그것이 할랄푸드. 라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랄 식품이 메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클러스터의 메인은 아니죠. 네, 전혀 메인이 아닌 거죠. 오히려 더 메인은 아마 중국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할랄 푸드가 메인 축에는 낄 수도 있겠지만 1순위는 아니겠죠. 당연히 기독교가 반발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법칙이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나중에 우리는 이제 내일 이 시간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반발란 다른 이유는 없나도 계속 한번 고민을 해보긴 할 텐데 네. 여간에 일단 1단계 저는 그냥 법칙 같아요. 자연 법칙 뭐 중력같이 이슬람이 등장하면 한국 기독교는 반발한다. 어허. 이명박 정권 시절에 수쿠크 채권에 대해서 또 반발을 했었고 그게 결국 막혔잖아요. 네. 그걸 한국 기독교 주류는 승리의 기억으로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페이스북 같은데 네. 페이지를 가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수쿠크를 막아냈다. 헐 할랄도 막아낼 것이다. 어. 근데 좀 그렇죠. 왜냐면 수쿠크 채권은 사실 이슬람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편법으로 피해가는 수쿠크 채권을 반드시 손을 대야 됐는데. 국가로 하여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게 막아선 대가. 그냥 지들의 이런 소박한 만족감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아바리에 쟤네들 간판은 못 세우게 하겠어. 자, 여기에 이해가 안 돼요. 겨우 그것 때문에 저렇게 들고 일어나? 계속 궁금할 것 같아요. 전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감정 문제가 아닐까 싶지만 일단 그거는 좀 미뤄두죠. 예예. 예. 자, 반발에 강력하게 나선 것은 전북, 전남, 즉 전라도에 특히 뭐 익산, 완주 이런 곳의 지역교회들 그리고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네. 예정합동교단 등의 아주 굵직한 기독교단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서명운동도 벌어졌고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루머가 살포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괴담이. 사실 우리 나이 또래까지만 해도 웃는데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5, 60대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많이 오나 봐, 카톡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맞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맨날 저한테 그거 전달해요. 뭐 이상한 그래요, 카톡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럼? 알잖아요. 그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뭐, 문재인,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요번에도 갔는데, 네. 이번 총선에는 새누리를 찍지 않겠냐고. 저한테. 아, 뭐 그런 거, 아, 얘기하시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흑색 선전들. 그러니까. 그 네. 근거로 알 수 없는, 뭐. 제인이 라니스터가 뭐 우리나라의 금을 네.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뭐 그와 비슷한 그러니까 얘기가. 문재인의 뭐 네. 200조 금괴 같은 거. 네, 그와 네. 비슷한 얘기들이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 껍질을 까보면 모두 초콜릿이다, 뭐 이런. 네. 그 아랍 쪽 선교에 매우 진짜 잔뼈가 굵으신 김동무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 당연히 목사시고요. 이분이 이 루머를 보고서 조목조목 반박한 글이 있어요. 할랄단지 반대 서명 다시 보기라는 글인데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5,500억 원을 들여 50만 평 규모의 할랄푸드 단지를 만들고 50년간 임대한다. 뭐야 이게. 김동문 선교사님도 그렇고. 맨날 네. 이렇게 해석하는데 50만 평이면 말이에요. 다 오야 생각해보니까. 에버랜드 4배. 잘 보면은 다 오고요. 그런 땅은 어디 있는데. JTBC도 취재를 네. 했고 김동문 선교사님도 반박하는 글을 쓰셨는데 네. 자 5,500억 원이라는 거는 이 클러스터 전체의 사업 비용이고요. 네.
클러스터 전체 부지가 70만 평이에요. 그 중에 50만 평을 할례 부지로 한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나 이제 저같이 멍청한 포지션의 사람이 보기에는 이미 저는 속은 거네요. 70만 평 한다 치자. 그럼 다 할랄 푸드 단지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죠. 거의 뭐 대다수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준. 그리고 완공 3년 내에 2만 100만 명과 숙련 인력 7,103명이 1차 입국한다. 아니, 이 대한게임국은 뭐 마음만 먹으면 다 폭탄 드랍할 수 있을 줄 알아. 자, 그러면은 아까 나온. 아니, 목사는 100만 명 됩니까, 우리나라에? 될걸? 들지 않을까? 50명이 한 명인데, 이맘이 100만 명이 왜 와, 여기? 동남아. 그럼 아까 방금 나왔던 네. 문장과 연결을 해보죠. 네. 할랄푸드 단지가 50만 평이래요. 네. 그리고 이맘이 100만 명이 들어와요. 네. 그러면 50만 평에 2만 100만이라면은. 네. 단순. 역조목평. 한 평에 이맘이 두 분이 계셔야 돼요. 이거는 짱게 시켜서법인데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이가 이저 이만 원룸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축 그 도축을 할 수 있는 숙련 기능사 인력이 7,103명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 도축, 사람들은 뺀 거예요. 일단. 도축할 공간이 어디 있어? 지금 2만 50원이 가득차 있는데. 참고로 말하면 이제 광주광역시 인구가 한 15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광역시 하나가 뚝딱 생겨. 아니 온 광주에 그냥 이슬람의 어떤 국민들이 와도 이상한데 그중에 목사님만 왔어요. 목사를 전 세계에 이맘을 모아도 100만이 힘들어요. 신부 혹은 뭐 주지스님만 100만 명. 이맘 올림픽을 해도 이맘이 그렇게 안 와. 하여간 그 아 저 이 밤에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숙련 인력 도축 숙련 인력 숙련 인력 7,103명 네 그리고 이게 1차 입국이래요. 1차 입국 이 정도의 쪽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의 쪽수면 그냥 2차 교육 비용을 드리고 국내 인력을 쓰는 게 그리고 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의외로 할랄푸드 생산에는 무슬림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네. 이것도 지금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마치 이번에 인천공항에 있었던 그 오타넨 폭탄처럼. 알라를 알라. 알라의 뭐 뜻을 알라. 그걸 이상하게. 게다가 할랄푸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서남,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들여와서 매달 도 지원금 100만, 시 지원금 50만에 주택보조금을 지급한다. 자, 이걸 또 앞선 루머와 합해볼게요. 네. 매달 도지원금 100만에 총 150만이잖아요. 그렇죠. 전북도와 익산에서 지출되는 게. 네. 거기에 주택보조금 있고. 2만 100만이랑 곱해보죠. 네. 2억이에요. 20억 아니야? 2억? 20억? 자. 가만있습니다. 제가 계산 한번 해볼게. 한 150만에다가 주택보조금까지 있으니까 200만이라고 쳐보자고요. 이게 가만있어봐. 뭐야? 자, 계산기도 못 눌러. 200만 곱하기 100만. 아니, 옆으로 진짜 이게 수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현직 뮤지션들이. 200만 곱하기 100만이면 아유 가만있어봐. 2조예요. 2조. 2조. 자, 2조야. 2조. 전북도와 공 12개 앞 뒤에 보여요? 그러니까 2조야. 2조. 그렇다면 전북도와 익산시가 지원금으로 매달 지출해야 되는 돈이 2조란 얘기예요. 매달이에요. 깜짝 놀랐네. 난 2만 억이 나오길래. 뭐 2조. 1년이면 24조. 아니 2만 100만 명을 들여와서 2만을 한 평에 두 명씩 가둬놓고 일을 시키는데 2만을 고시원에 2조가 들어가? 2조가 들어가. 매달. 야, 그 2조까지 받아놓고 그 2맘들 다 변호사 안 되면 큰일 나요. 고시원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리고 자, 돈 주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시 네. 지문 확인도 안 하고 장기 체류자 대책이 없다. 인천공항에 들어올 시 지문 확인을 안 할 것이다? 거짓말이고요. 아니 들어갈 때 뭘 경험하는지 외국 출국해보셨던 분들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완공 3년 내라고 했잖아요. 100만 명 온다는 얘기가. 2016년에 완공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2018년이라면서요. 네. 2018년 조성이 목적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테러리스트가 유입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이게 뭐 가장 흔한 첫 줄에 띄우겠죠. 첫 줄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게 테러리스트 유입 위험을 겪으려면요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와야 돼요. 맞습니다. 하다못해 사우디에서 와야 돼요. 요걸 네. 핀포인팅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이야기하기가 편해요. 피부 색깔만 다르면 다 테러리스트로 얘기하고 싶은 놈들인데. 중동에서 동남아시아까지의 거리는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한국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지방들은 중동과는 다르게 무장단체의 전통이 좀 약해요. 그래서 무장단체들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뭐 엄청 세고 이렇진 않아요. 필리핀만 딱 생각해보세요. 아주 일부 지역, 굉장히 극소수의 지역에서만 기승을 부려요. 네. 그나마도 IS와 큰 연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IS와 연계가 네. 없다고 예측하는 쪽이 대다수던데요. 네. 그냥 저쪽 지방 애들은 힘 좀 쓰네. 아, 우리도 좀 끼워주면 안 될까 하고 기웃기웃거리는 정도고.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이쪽 지방의 무장단체들은 오히려 정부와 친한 경우도 가끔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입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생각해보면은. 네. 쟤네들은 술도 먹는 것 같고 왠지 돼지고기도 먹는 것 같은데 무슬림이래. 뭐 이런 그렇잖아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네. 많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이런 사람들한테서 중동에. 테러리스트가 나온다?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아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민혈세 5조 투입. 5조. 아까 그 중에 2조를 분석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느 고시원에 들어가는가. 네. 그리고 12월 20일에 지난 2015년 그 익산에서 4.8인가의 지진이 있었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네네. 어, 이 지진이 하나님의 경고다. 근데 아, 거기에다가 이런 또 레토릭을 집어넣는구나. 미국과 한국을 모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 내륙인 익산에 지진이 났다는 게 이상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미국과 한국, 왜 미국이 들어갔지? 갸우뚱. 어쨌든, 미국과 한국에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다. 미국엔 왜? 그걸 왜 여기다 보내? 그러게요. 하와이에 보내도 미국은 모르는데. 본토는 이런 워딩,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런 반대 흐름의 정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워딩이 이런 걸 겁니다. 이슬람은 공산당보다도 더 무서운 세력이다. 아, 이런 걸 말할 땐 마이크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아, 그러네. 코란에서 가르치는 악마의 13교리. 뭐야, 이게.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저도 읽어본 적 있는데, 네. 이 13교리 13개가 다 네. 코란을 왜곡한 거예요. 아,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네. 자, 무함마드 사도가 코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기독교들과 전쟁을 한다고 쳐요. 나도 코란을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내가 저것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화를 내요, 사도가. 마치 예수님이 이 뱀의 자식들아, 뱀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그 뱀 같은 자식들이라는, 뱀 새끼라는 그 욕만 따와서 봐라! 이렇게 사악한 종교다. 그거는 우리가 한 10년 전에 겪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 네. 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는 사실상 폐기된, 그러니까 이것은 낡은 옛날의 원리다라고 해서 보수적인 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다시 재해석하는 부분들을 보수적인 일부의 이야기, 보수적인 한발리 중에서도 가장 더 보수적인 애들이 주장하는 거를 뭐 이슬람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갖고 온다든가 이런 왜곡들이 들어있는 13개의 해석입니다. 마치 본인들이 신약을 왜곡하듯이 코란을 왜곡하는군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단계적 국가 전복 전략. 이게 제일 잘 먹히나 봐요. 종교를 어르신들한테. 정치로 이어가요. 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무슬림들이 그런다고 쳐도. 이게 참 재밌는 게 메갈리아의 미러링은 이거에 비하면 훨씬 재미없어요. 이게 진짜 자기들이 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니까 네. 알아서 미러링이 되잖아. 네, 알 수가 있어요. 종교가 단계적으로 정치 네.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 한국 기독교는 전에 다뤄준 적 있지만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당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쌓았어요. 네, 반공이 교시처럼 됐죠.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6월 중순만 되면은 정각원장님 예 교회도 갔습니다. 동국 모태 출석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동국대 이사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제 개신교입니다. 모르는 사람 없. 아니 아무튼 6월 중순만 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이상한 목사님들이 와요. 왜냐면 그때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기총 소속이었거든요. 네. 아, 지금도 거기 명단에 계세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반공 목사님이 오시나? 네. 아. 그리고 뭐 저한테 전교조 욕하고.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청중들, 회중들 중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도 있고. 그렇죠. 전교조가 그룹 섹스를 한다. 이런 얘기를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나랑 친한 사람이 청년부 전날 밤에 그 영화 형님이, 향수를 보고 오셨구만. 누님 형님이 내가 알기로는 전교조 소속인데 말 못하고 속을 앓고 있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우 빡쳐요. 그런 거를 듣다 보면 6월 중순에 그냥 예배를 띵까게 되더라고요. 아, 네. 아, 호국 보훈의 달에는 네. 그런 이제 안보 및 AV 전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근데
워딩을 보세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게 이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쿠크 채권을 반대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영락교회라느니 뭐 장로교, 예장, 연합 모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즉 공산당에 대한 공포로와 증오를 슬슬 이슬람으로 옮겨가고 있다. 종북 대신 종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이슬람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공을 그죠. 반공을 씌우려면 가장 무서워하는 상대여야 되는데 그래서 좀 엉뚱한 거예요. 네. 이게 자기들한테 세금을 매길 것 같은 정치 세력에게 이렇게 반공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씌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뭐 올바른 전략이죠. 그 다음 타겟이 이슬람이라는 게 너무 이상해요. 생뚱맞죠. 예.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슬람이 단계적 국가 전복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는 상당한 비약이 들어갔는데 왜 이런 공포와 증오가 갑자기 이쪽으로 돌려졌을까? 네. 그건 사실 인트로에서 이면상 임시수석께서 하신 말씀 피감금인 네, 피감금인 네, 네. 올드보이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안보장사가 생각보다 이제 수명이 이제 슬슬 거의 다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새로운 안보장사의 거리를 찾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시대를 앞서보는 것은 아닐까. 아, 쇼머스트 고온이라서. 네. 그러니까 막아야 하는 상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네. 상대가 없어서 만든 상대를 이슬람으로 봐도 좋느냐. 뭐 이런 질문이 뭐, 나오네요. 결국 할랄 푸드 단지는 취소됩니다. 클러스터에서 빠집니다. 근데 사실 아까 했던 얘기가 다 뒤집어지는 게 익산이나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도 없죠. 뭐 작은 일부였으니까. 네. 네. 알았어, 그건 취소하지. 뭐 그러면은 국가의 마인드는 보통 그거 아니에요. 쟤들이 안 볼 때 나중에 넣어야지. 높게 쳐봐야 메인 리스트에서만 두세 번째였으니까. 네. 아무리 좋게 쳐줘도. 그리고 이 바톤은 아무래도 제주도가 이어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지자체가 먹으려고 하죠. 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MOU 체결 단계일 뿐이고 게다가 이게 민간 주도 형태예요. 민간 단체. 김대용이라는 일단 그러면은 이번에 나가리가 네. 살짝 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먹을 만한 수익은 사라졌네요. 그렇죠. 제주도가 한다. 그러면 이건 민간 단체입니다. 중국 땅 위에서 할 가능성이 크네요. 그 국내 이슬람 율법 전공자가 계세요. 김대용이라는 이름의 이맘이신데 아, 예. 이 사업이 이제 제주도의 할랄 푸드를 인증해주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 지금은 뭐 중앙성회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 더 만들어보자. 네.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국내 중앙성회에서 하는 건 그 경제 논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신자들을 위한 수준이잖아요. 둘 다예요, 사실. 아까 그러니까 경제가 네.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도 네. 중앙성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국가 주도하는 뭐 수출 산업으로 만들어내자 이런 아, 식으로 예, 그렇죠. 움직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주 예, 맞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을 네. 위한 걸까요?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것도 익산에 들이려고 했던 것보다는 작은 규모죠. 훨씬 더. 제가 들은 것도 이거예요. 종합적인 클러스터가 아니니까요. 기껏해야 이거죠. 신라면을 받아와요. 네. 농심 안양공장이나 안성공장에서 받아와. 그다음에 재료들을 세분화시켜놓고 재료들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인증받은 것만 넣어가지고 무슬림용 신라면을 만드는 정도일 뿐인 거라. 그죠? 예. 한반도의 사람들이 소비할 정도? 한반도에 계시는 분들이 소비할 정도? 하지만 이 정도도 좀 불거지면 반대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들어가죠. 제주도의 한기총?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제주도의 예장합동이? 기독교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허.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아, 그니까, 네.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바이러스 같잖아요. 할 말이 그렇지. 물론, 정각원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할 말은 그렇지. 아니, 참네.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기독교 안 믿는 세력이 들어와서, 나라를 해먹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뭐, 제주도라 치죠. 보통은 종교가 없는. 중국인들이 땅 사는 동안 뭐 했는데. 네. 그래서, 팔랄푸드 단지는 취소되었다. 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트로에서 질문 하나를 던졌죠. 할랄푸드가 뭐냐라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할 거면 인간계에서 아무나 데리고 왔어도 되죠. 네. 예. 또 JTBC 보도를 다시 얘기하면 돼요. 혹은 김동문 선교사님의 글을 쭉 읽어드리면 돼요. 네. 저는 이제부터 그렇다면 이 사단을 내겠던 할랄푸드는 무엇이길래 수출까지 내다볼 수 있었느냐. 할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슬람 덕질기 때 간단하게 네.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걸 조금만 너무 깊게는 말고 네. 나도 몰라 깊게. 이슬람 덕질기 할 때는 할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했죠. 네. 그 할랄과 할랄 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고를 쉬고 왔어요. 네. XSFM입니다. 황야의 1위 스테프 놀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일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Wolf Genuine Leather. 간장게장 사장님,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사는 음식은 못 믿는다고 사지 말래요. 어떡하죠? 그렇다면 노건 간장게장. 노건 간장게장 사장 강인숙입니다. 입맛 까다로운 어르신들도 노건이라면 푹 빠지십니다. 간장게장.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 영어. Perfect 25.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샴푸. Big Green Sulfate Free. 광고와 생활. 인사나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사 나중에 하자. 뭘 인사를 나중에 해요. Everybody knows who you are. 안녕하세요, 이현아입니다. 그냥 해요?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앞에 뭐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 당당하게 훅훅 껴들어야. 이게 진짜. 그냥 그런 게 없는 컨셉으로 가는 게 낫죠. 맞아, 왁구가 맞아요. 네, 제가 전해드리는 두 번째 소식의 주인공은 빅그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그 훌륭함을 알고 계신 헤어케어 라인 외에 임산부 전용 제품들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네. 그래서 임산부들이 신체적으로 변화가 크기 때문에 몸을 이제 관리하기가 굉장히 바쁘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니뭐니 해도 단연 튼살이에요. 저 어릴 때 키 갑자기 클 때 있잖아요. 네. 웃긴 게 키가 컸는데 왜 살이 터? 형 큰 거예요? 어? 나 중학교 때 48번이었어, 인마. 싸우자. 그 피부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의 속도로 늘어날 때 이제 살이 트게 되거든요. 네. 이상하게 트잖아요. 네. 이렇게 지진 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그 고등학교 때 여자애들이 보면 급격히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난말로 자기 스파이더맨 됐다고 그러거든요. 진짜 그래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아, 정말요? 네, 진짜 여고생은 몰라.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되는 건지 보신 적은 있으시죠? 저는 제 몸을 보니까.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게 어느 곳이든 다 생길 수 있거든요. 배도 그렇고 살이 찌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한번 살이 터서 그 흉터가 생기면 근본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이 그렇게 됐는데 살을 다시 바꾸면 뭐 염산으로 녹이나 할 건 아니잖아. 아까 저랑 얘기하실 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아, 네. 전 될 줄 알았어요. 뭔가 신비한 새로운 기술이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엄청 모르시는 저 분께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디모 포털에 팔꿈치나 무릎에 저 색깔이 좀 피부 색깔이 까매지잖아요. 네. 그걸 바꿔주는 약이 있다고 광고가 크게 뜬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클릭해서 들어와서 다 댓글 다는 게 언제부터 이런 사기에 메인 자리를 내주냐고 승질을 막 내는 거야. 소비자들은 알긴 알아요. 네. 저만 모르지. 이걸 피부과든 산부인과든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방을 해야 되는데 하면 무조건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라고 합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배가 불러오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피부가 상하지 않고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게 해줄 방법은 보습제를 정말 열심히 잘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빅그린에서 그게 나왔다? 네, 빅그린의 임산부 케어 제품처럼 좋은 성분의 네, 제품을 자주 열심히 한다. 잘 열심히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 터미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 배꼽이잖아요, 배꼽. 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배. 배. 네. 왜요?
이게 그냥 임산부의 상징이 블룩한 배이기 때문에 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피부가 늘어나서 당기고 막 가렵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모든 부위에 그냥 다 발라주시면 돼요. 자주 자주. 앞에 아니요, 딴 데도 써도 된다는 얘기.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커지는 부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부위에 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네, 남고생들이 잘 모르죠. 예. 배만 나오는 줄 알죠. 온몸이 다 커지는데. 그렇죠. 살도 찌고 뭐, 예, 그렇죠. 손발이 커지는데. 손발이 커진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손발도 부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사실 빅그린 제품이 여기저기 많이 팔고 있다는 거를 보신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네, 오며 가며 보실 거예요. 예,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뭐 홈쇼핑이나 포털이나. 홈쇼핑도 나간 적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셜. 그래도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팔고 있지만 혹시나 빅그린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주 마음에 드신다. 그래서 빅그린이 오래오래 잘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해. 어서. 훌륭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예. 말해. 찰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구매는 말한 말이야. 예. 액세스몰에서 해주시면 아, 그 얘기하라는 얘기였어? 네, 양심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아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니까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쑥스러워 하는 거 보니까 양심이 있네. 진짜 제가 앞에서 홈쇼핑, 소셜, 오픈마켓 다 말씀드렸는데 네. 빅그린을 위해서라면 액세스몰에서 구입하시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죠. 네. 거기는 땡 퍼센트로 폭리를 취하는데 아, 그렇죠. 저희는 무려 땡 퍼센트밖에 안 받아요. 물론 그 회사 거의 땡 차이가 나요. 그런 곳에서 구매를 하시면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실 수는 있어요. 카드 청구 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막 쿠폰 먹이고 네. 쿠폰 먹인다 그러는군요. 네. 네네. 네. 근데 남기는 건 예. 그렇죠.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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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그린에게 돌아가는 건 액세스몰에서. 액세스몰에서 사주세요. 됐죠? 진짜 스톡홀름 증후군 같아요, 형. 이현아 공보수석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봤어요. 이 뒤에 공이 12개가 붙어있으면 2조가 맞아요. 2만 100만 명에게 고시공부를 시키는데 네. 그것도 율법이 아니라 한국의 헌법을 고시공부를 시키는데 드는 돈이 매달 2조다. 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루머에 루머를 더하지 마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니,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 아니, 계산해보니까 2조 맞잖아요. 네, 0.5평에 한 분씩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맘님이. 네. 잠은 어떻게 자? 그러니까 말이야. 예, 그래도 성직자인데. 예, 예. 그런 류의 돌아다니고 있는 루머들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한랄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뉴스를 알고 보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 한랄이라는 개념 이슬람 덕질계에서 설명을 네. 했었죠. 한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무슬림들이 해도 되고 또한 해야 하는 네. 개념입니다. 캔 앤 슈드입니다. 이게 특이하죠. 특이하네요. 예. 이 반대가 하람이고요. 네, 맞습니다. 즉 할랄은 권장과 의무고 권장과 의무. 의무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지만 네. 그리고 하람은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해라. 야, 이왕이면 해. 할랄. 이건 해야지. 넌마 이게 하람. 이것을 지난번 자식 이러면 하람. 예, 예. 지난번에 이슬람 유산 덕질기에는 이제 하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네. 그렇죠. 혹은 이제 재작년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네. 하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실제로 두 단어가 어떤 뭐 어원의 공통점이 있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간 하렘에 가지 마라 네. 이러면 뭐 그런 거는 아랍어를 전공하신 김동무 선교사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여간에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오늘은 좀 교양 있는 네. 해야 되는 그때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보수적인 네. 학파에서는 할랄만을 해야 한다 하고 먹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할랄 아닌 것은 하람 그렇게 보려고 한다 보라. 네. 근데 개방적인 학파에서는 반대로 하람만 아니면 된 거 아니야? 할랄은 지켜야 되겠지 근데 꼭 어렵고 좀 여건이 안 되면 하람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할랄은 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해도 되는 것 웬만하면 새 개념. 웬만하면이 묻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자 할랄이라는 기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는 아무래도 식품이 됩니다. 그렇답니다. 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정결함이라는 개념이 아브라함 계열 종교의 특징이에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그 외에 기타 등등.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율법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식품이 결정되고요. 이것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할랄에 의해서 음식이 결정되니까 할랄 푸드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는 코셔 푸드라고 하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코셔라는 단어 은근히. 그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교에서는 코셔 푸드를 제조하는 사람이 네. 도축하고 하는 사람이 랍비예요. 그렇다고 하죠. 네. 아, 근데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것을 도축하는가, 누가 이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한 두 번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이 정결하지 않은 음식, 즉 부정한 음식을 규정하는 게 할랄 푸드의 요점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부정함이라는 것은 이 의미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적합치 못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그냥 위생상 불결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혹은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성적질기를 떠올려 보시면은요, 중요한 개념 중에 율법이 법에 영향을 끼친다. 네.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신정일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를 규정할 수밖에 없죠. 카톡 메시지를 돌리고 앉아 있는 목사님들의 머릿속을 들어가봐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 게 신약 성경을 가지고 법을 재단하려고 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뭐 기독교를 이슬람교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종이가 맞아요. 여간에 법에 영향을 네. 끼칠 수 있는 율법이라면 하나하나 콕콕 집어줍니다. 이건 돼, 이건 안 돼. 하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종북 찾아내는 사람들이 북한과 비슷해 보이는 것과 똑같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슬람을 증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왠지 이슬람 같긴 해요. 저희는 이달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북한을 그때... 이야기하는 자들이 북한에 되게 큰 도움을 아, 주고 있다. 북한을 닮아간다. 북한을 닮아간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네. 왜 돼지냐? 왜일까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쪽에는 사실은 유대교에서도 돼지를 금기해요. 네. 왜냐면은. 왜냐면 이런...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니까요, 거긴. 덥고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땀샘이 없는 돼지를 키우기가 일단 힘들어요. 아. 그리고 돼지가 땀샘이 네. 없어요? 그래, 네. 그리고 돼지와 인간은 먹는 게 비슷해요. 잡식입니다. 네. 돼지와 인간은 뭐 내장기관도 비슷해서 이제 이종 간의 교배가 아니고 이식. 장기식, 이종 간 장기식도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좀 더 네. 연구하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 덥고 건조한 사막과 평원이 있는 곳에서 네. 사람 먹을 식량도 부족한데 풀뿌리까지 캐먹는데 돼지는 그렇게 해서 키워봤자 고기 이외에는 쓸 게 없어요. 가죽도 별로고 그렇다고 뭐 젖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껍데기 먹는 법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는 고기의 일부잖아요. 네. 소나 양은 아, 가죽을 쓸 수 있어요. 털도 쓸 수 있고 그렇죠. 낙타나 말은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염통으로 축구하는 법도 몰랐던 거예요.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그리고 사막도 있다 보니까 낙타, 말 이런 것들은 이동거리가 기니까요. 돼지를 타면은 이동거리가 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돼지를 만약에 뭐 한 10살 모여서 8살 정도에 탄다. 네. 그럼 어린이 로데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진을 안 하고. 네, 1분 안에 막 낙돼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다치고. 결국 돼지는 인간과 네. 먹거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돼지를 금기해야 하는 게 맞죠. 애완동물이 아니면 키우기도 애매한 네. 상황이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유대교, 즉, 이슬람교의 이 금기가 출발한 지점을 보면은 유대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발굽이 갈라진 동물 얘기를 해요. 발굽이 갈라진 동물? 그 지상 동물인데 네. 발굽이 뭐 안 갈라지고 뭐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까지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터키의 경우에는 고래가 하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신성시하기 때문인데 힌두교의 힌두교 소처럼. 왜냐하면 성서에서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 이 선지자를 삼켜서 그 요나가 사역해야 되는 지점까지 데려간 고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먹지 않는다.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뭐 이건 소수의 경우고요. 돼지고기나 뭐 발굽 어쩌고 하는 그걸 제외하면은 뭐 해산물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할랄 푸드입니다. 해산물은 대개. 네, 쿠란과 하디스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깨끗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줬네요. 네, 학파마다 근데 또 차이가 있긴 해요. 되게 의외로 가장 보수적인 한발리 학파와 와하브 학파가 네.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산물은 뭐 거의 다 먹어도 되는 거지 할랄이지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가장 개방적인 하나피 학파가 여기에 좀 차등을 둬요. 그래. 뭐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뭐 아니다 비늘 있는 거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
어패류에 차등을 좀 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 개방적인 학파에서는 횟집 가서 이거는 개불밖에 못 먹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거죠. 비정상회담에서 세미 라샤드 씨가 이집트 양반이요. 네, 음식 얘기를 하면서 아, 네, 회식 가면 좀 힘들다. 그래도 나는 뭐 짬뽕 먹으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징어는 된다. 왜냐면은 그분은 이집트의 무슬림인데 해물은 괜찮으니까. 홍합은 된다. 네. 할랄 푸드를 규정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살짝 살펴볼게요. 깊게 네네. 들어가면 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재밌어요. 이슬람교의 율법이 그렇듯이 여성 인권이나 전쟁 어쩌고 과 비슷하게 네. 제정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의외로 여러 가지를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먹기 위해 사냥한 것이 아니면 하람이다. 재밌자고 사냥, 그러니까 스포츠 사냥에서 살생했으면 금지입니다. 그건. 네. 그것은 신성한 방식,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해보죠. 네. 동물복지에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생태계, 위생도 그리고 생태계 교란도 될 수 있고요. 생태계 교란 너무 많이 잡으면 아, 위생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따라서 내가 사냥을 해서 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냥은 중요합니다. 생포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죽는다면은 그건 좀 이제 그 양지바른데 묻어줘야 돼요. 좀 덜 정결한 거죠. 다른 사람이 죽인 것 혹은 다른 동물이 죽인 걸 갖고 오면 안 돼요. 아 그것도 하람이에요? 네. 해산물이 아니면은 이미 죽은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해산물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네요. 해산물에 대해서는 그 무함마드 사도가 직접 그냥 얘기했어요. 바다에서 나온 건 죽은 것도 허용된다.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은 이래서 참 아유. 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야, 사도께서. 네. 야 맛있잖아 이거. 야 칼국수 이거 안 되냐? 이러면서 짐작할 수 있어요. 이미 죽은 동물은 부패가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냉장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중세입니다. 아, 그래서 청결 문제 때문에 하람일 수 있다. 네. 위생. 유통과 냉장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때예요. 자, 사냥 도구도 제한이 돼요. 금속이어야 하고 네. 덫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덫을 쓰면은 죽은 다음에 잡게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사냥을 한 것은 할랄인데 네. 그것도 사냥하려면은 칼, 뭐 하여간 금속을 써야 되고. 네. 예. 비비탄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냥개를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비비탄도 뭐 금속으로 돼 있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럼 비비탄이 아니죠 이미. 아 실탄이구나. 아, 아, 네. 드립이 들어와 잘못했구나. 아, 잘못했습니다. 예. 사냥개는 쓸 수 있는데 오직 훈련된 사냥개, 엄격하게 훈련된 사냥개. 그리고 사냥개가 만약에 이 사냥감이 일부를 먹었으면 그 사냥감 못 써요. 그것도 하람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다른 동물이 이미 먹었던 것, 즉 이 얘기는 이미 다른 동물이 물어 죽인 거죠. 다른 동물이 먹은 걸 쓰면 안 돼요. 오. 다른 동물이 먹다 남긴 고기가 하람입니다. 왜? 이 과정에서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교체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하, 그래서. 혹은 부패했을 수도 있고요. 야, 이놈의 율법은 식품위생법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거의. 물론 이 의도가 쿠란에 설명되어 있지도 않고 하디스에서 무함마드 사도가 설명하지도 않지만 짐작해볼 수 있죠. 송곳니가 날카로운 육식동물 하람입니다. 송곳니가 날카로운 육식동물. 네. 한국에서 많이 소비하는 것. 개. 그래서 개는 완벽하게 100% 부정한 건 아니지만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아 그래요. 송곳니가 날카로운. 즉 주로 육식을 사냥을 통해 하던 네. 동물들은 하람. 그리고 이런 개나 고양이 같은 이런 육식 동물들은 아예 음식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끼어들면 안 돼요. 개나 고양이가 완벽하게 부정한 것은 아니어도 정결한 동물이 아니에요. 특히 개는. 개는 좀 부정한 쪽에 속해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의 우리는 알잖아요. 중세 때는 몰랐겠지만 먹이사슬 상위 동물들은 중금속 같은 이제 오염물질 축적도가 높잖아요. 네. 다 쌓여있죠. 네. 합리적이에요. 사실 이 부분도. 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저는 그 정갈함이라는 건 그냥 이미지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쵸? 어찌 보면. 그냥 이미지 장사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위생의 문제, 그러니까 위생을 스탠다드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되게 정교하네요. 정결함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의미로까지 확장시킨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슬람 특집할 때 얘기했던 게 신학적인 발전은 주로 기독교에서 더 이루어진 것 같고 사회적인 발전은 이슬람에서 더 이루어진 것 같다. 그게 근본을 유대교로 본다면. 네, 여기서 딱 드러나네요.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과정에서 신학적인 발전들이 있었다면은 이슬람교는 뭐 신학도 발전시켰겠지만은 네. 사회적인 부분을 발전시켰는데 뭐 이런 것들. 종교가 위생을 기준으로 먹을 것을 정해준다? 때리거나 교살한 동물 또한 하람입니다. 그렇겠죠. 네. 두 가지 모두가 합치되죠.
그러니까 생명도 존중하고 미생 문제도 신경 쓴 이런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규정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까 그 발굽 얘기인데요. 네. 정확하게는 네발 짐승인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발 짐승인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 네, 그냥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공부가 얕아서. 아시는 분들은 해시태그 IDWK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구약성서 전공하시는 신학생들 네. 환영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전에 이제 할랄과 하람의 관계를 설명했던 것처럼 보수적인 학파와 지역에서는 할랄 푸드만 먹어야 한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하나피나 샤피 같은 데서는 하람만 야, 피하면 된다. 하람 푸드를 일단 피하면 뭐 대충 되겠는 거 아니냐. 넘어가자. 근데 이제 외교사절이나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일까요? 이 사람들은 되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그 국가, 그 문화권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외교를 하고 네, 대회에 네. 출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의 눈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고 보는군요. 예. 이것은 마치 한국 언론이 그 한국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보여주는 폭력과도 비슷한 네. 수준이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누가 강력지역이죠. 근데 그 국가가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면 야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쪼름 안 되죠. 아, 그게 네. 아니라 아예 돼지고기를 담은 식기도 사용하면 안 돼요. 한국 식기 쓸 수 없는데요. 네. 그래서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한번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안 게임 때는 이걸 잘 소화했다고 해요. 아, 지금 단 2개월 뿐이지만 우리가 지금 모여서 먹은 제육이 몇 그릇인데 지금 그러니까 사무실에 그 그릇을 네. 쓰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좀 이 정도는 유두리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를 대표해서 지금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모든 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아, 팀 매니저나 팀 닥터가 이런 걸 케어하겠군요. 네. 영양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자, 지금 쭉 훑어오고 있는데 계속 고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육류만. 네. 사실 할랄 푸드에는 고기도 채소도 다 규정돼 있습니다. 네. 해산물도 규정돼 있듯이. 그러니까요. 그렇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고기고요. 채소가 잘 자라나지 않는 사막 위주의 지형에서 자라는 종교다 보니까 고기를 우선해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고기를 우선 논하기로 합니다. 채소에 알겠습니다. 대한 규정은 일단 넘어가죠.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또 금기시하는 게 있어요. 네. 피입니다. 피. 피의 섭취를 금기시합니다. 그게 선지를 못 먹겠네요. 그러니까요. 선지 순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 순대도 그렇지만 물이 부족했을 땅에서 네. 피를 안 쓴다? 신기하죠. 몽골족이나 베두인족 같은 유목민족은 네. 정반대입니다. 피 없으면 세상을 지배 못했을 거예요. 네. 피를 마신다는 거는 철분 공급도 되고요. 수분 공급도 어느 정도는 되고요. 네. 염분 공급도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해장도 돼요? 우리나라에 오면. 네. 그런데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는 피를 뭐 생명의 연장 혹은 생명의 근원처럼 여기기 때문에 일단 구약성서에서부터 금지해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피를 금지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도축할 때 피를 최대한 빼버립니다. 아, 구약에서 온 거군요. 처음에는 사실은 기독교도 이 전통 속에 있어요. 돼지고기, 뭐 네, 올빼미 그렇죠. 먹지 마라, 네. 피 먹지 마라. 근데 이제 기독교의 경우에는 신약성서가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사도행전에서 구약의 율법의 의미를 자 이제는 그걸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정신만 이어가면 된다. 해서 십계명을 두 개로 줄이죠.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라. 두 가지 계명으로 줄여주는데 네. 이 덕분에 오히려 율법의 비중이 극도로 적어지면서 네. 율법에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신학적으로는. 이슬람은 그게 생략돼 있죠. 네. 그 유대교의 코셔푸드도 이슬람교의 할랄푸드도 피를 뺍니다. 엄청나게 빼요. 그런 도축법을 사용해요. 피를 완벽하게 빼려고 진짜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번을 덕질인이 강조해 준 게 그럴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까지는 한다. 예, 피를 이론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100%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은 노력한다. 그 제가 재미있었던 게 기독교 교회 중에서 네. 제가 봤던 목사님 중 한 분이 심지어 여성 목사님이었어. 네, 그러면 좀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여성 목사들을 배출을 거의 안 해요. 네. 어떻게 그러네요. 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제가 딱 두 번 봤어요, 살면서. 직접 본 분은. 네. 그리고 또 한기총급 되는 데에 이제 어르신들은 네. 여자가 무슨 목사냐. 아, 뭐 기저귀 찬 말고. 사람이 무슨 목사냐라고 아, 얘기하는 네. 새끼들. 아, 죄송합니다. 그죠, 그죠. 그런 얘기도 어서 들어본 것 같네. 네. 네네. 그 제가 살면서 만나뵀던 여성 목사님 두 분 중 딱 한 분이 이 얘기를 해서 해요. 뭐요? 성서에 봐라. 피 먹지 말라고 돼 있다. 순대, 선지 먹지 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물음표가 띵 떴죠. 어? 뭔 소리야? 아웃백 땡테이크하우스는 어떻게 가시나?
큰일 났네. 아니 웰던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 피를 안 먹겠다면. 그런 경험도 있다고요. 무덕교 중에는. 그 되게 저도 특이하신 분인란 네. 얘기네요. 구약을 집착하시나? 그 어릴 때 소고기를 많이 못 먹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먹어보고 되게 이상했어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예요? 지금도 트라우마는 아니에요. 전 돼지가 더 맛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스테이크 하면은 육즙이 맛있다. 제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한 단어 만들지 마라. 그건 피다. 아, 틀렸어요. 다 익혀. 이러면서. 아니,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걸 알기까지 오래 걸렸어. 네. 아. 안 먹던 사람은 이제 피에 대해서 좀, 예,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의 문제고. 네. 어. 지금 육즙이 피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피가 약간 들어가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육즙의 정체는 근육에 있는 즙액이 극소량의 피와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어. 그렇잖아요. 이 양반 진짜 모르는 게 없네요. 자기 직업을 구하는 법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걸 모르시네. 따라서 그 할랄푸드 고기에는 이런 육즙이 없어요. 뭘 상상하시면 되냐. 국거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국거리 고기 있잖아요. 그렇죠. 매우 말려져 있는. 국물 다 끓인 다음에 그 그렇죠. 고기를 건져내요. 네. 쪽쪽 빨려요. 그거예요. 네. 아주 연하죠? 네. 하지만 육즙이 하나도 없죠. 씹는 맛 하나도 없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순대국집에 가서 순대만 들어있을 줄 알았더니, 각종 내장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융털들이 둥둥하잖아요. 그거 건지면 나오는 거. 자, 이런 고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예. 요리법이 아니라 도축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도축법을 이슬람교에서는 다비아 혹은 자비하라고 부릅니다. 네. 네. 저는 다비하라는 발음을 사용할게요. 네. 이슬람 스타일의 다비아 도축법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네. 이게 논란이 꽤 됩니다. 동물학대다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도축, 즉 음식 쪽에서 음식과 식품, 식품 생산 쪽에서 이슬람이 비이슬람과 다른 세계와 문화 충돌하는 주된 접점입니다. 아,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군요. 다비아 도축법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럼 그 다비아 도축법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도축법과 어떻게 다른지 네. 그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면 좋겠죠. 네. 내일 하죠. 아, 내일 하제입니다. 그러세요? 그 우리 덕질인의 특징이 있어요. 어, 이 양반은 혼자서 막 편집도 하고 방송 시간도 맞추고. 저놈이 편집만 안 해요. 그리고는 어, 대단하신 분이 있어. 요정 맞네. 모든 걸 다 알아요. 아, 형 왜 그래요? 예. 아, 물론 편집도 옛날에 흑백과 하실 시절에 막 번 시켜본 적 있어요. 네. 그것만 못하고 뭐? 딴 것도 지금 잘했다고 말하면 어려운데 하여간 모든 걸 할 줄 아는 언젠가 때릴 거야. 일단 다변이신 건 확실한. 네, 맞아요. 네. 국내 기독교 세력이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낸 것들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오늘 살펴본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단계로 일단은 사람들이 자세히 안 쳐다볼 것 같으면은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네. 사람들이 너무 안 쳐다볼 것 같으니까 완전 막 만들어낸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네. 어떤 이맘이 0.5평에서 한국 헌법을 공부하겠는가. 네. 어떤 익산시가 2조를 매달 쓰겠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2단계로는 조금 알아보신 분들이 크게 반대하는 문제. 할랄과 하람의 차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 정도까지 깊게 알아보고 나쁜 소문 내기는 어려워요, 또. 예. 보통 소문을 내는 사람이 이렇게 안 알아봅니다. 국내 기독교의 문제가 그거죠. 알아보고 내는 소문이 있고 안 알아보고 내는 소문이 있어요. 안 알아보고 내는 소문이 훨씬 자극적이에요. 그렇겠죠. 네. 예. 네. 모를 때 하는 소리. 모르고 하는 소리. 그 중에 조금 더 알고 하는 소리인데 좀 모르고 하는 소리. 제가 가장 슬픈 건 그래서 알아야 되시는 그런 분들은 이 방송을 들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지난 4년간 이제 꾸준히 확인했어요. 저희가 얘기하죠? 그럼 다른 방송이 벗겨서 눈앞에 보여줍니다. 이 자신감 뭐예요? 그냥 수긍한 척해요. 그냥 수긍한 척해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세요? 수긍 안 한 척하면 계속 우리를 설득하려고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안 돼요. 너 오늘 저녁 먹자. 아, 나 죽겠구나 오늘. 아. 도축시켜. 답이야. 그 저녁이 나 아니야?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홍성갑 덕질인을 다음 시간까지 기절도산 방혈의 방식으로 피를 쭉 빼놓고 그렇죠.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잔인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정확히 알지 않고 평가해가지고는 네. 안 될 문제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도 슬슬 이 문제를 네. 의제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여다본 뒤에 이야기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내일 이 시간에 요정이 다시 한번 출몰하시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사람처럼 얘기해주면 안 돼요. 출몰이 뭐예요? 출몰은 사람도 이것이, 출몰이에요. 그래도 좀 이것이 사람 대접받으려고. 자, 이번 주에 수고해 주신 홍성갑 덕질인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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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쓰실 때마다 현금 결제와 영수증 처리. 불편하셨죠? 1599-1599 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지불 없이 이용하고 월단위 후불. 세금 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 참 쉬워지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빠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 기능 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ve Genuine Leather.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유래 성분. 피크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 봐. Big Green Sulfate Free. 아, 난 몰랐는데 아직도 그 도축할 때요. 기절시키는 방법이 난 그냥 가스, 약물, 전기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때리는 것도 있긴 있대요. 때려야지 육질이 좋잖아요. 아, 그게 반대. 잡은 다음에 때려야지 육질이 좋은 거고 잡으려고 할 때 때리면은 오히려 이제 뻣뻣해져요. 근데 왜 개를 매달아? 개는 원래 좀 질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 기독교를 까고 싶은 거잖아.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할랄이 좀 이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기독교 까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엄마 권사인데. 저희 어머니도 집사님이세요. 무서웠던 게 그때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15년째였어요. 그때 교회 법상 안 되는 거예요. 편법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그중에서 좀 강경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목사는 친한 친목사적인 교회의 그 공직자라고 해야 되나 교직자들을 이용하고 부목사들 이용하고 전도사들 이용해서 계속 장기 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월만 되면 그런 목사들 데리고 오는 거죠. 자기 친구들을. 그건 뭐 어디 뭐 근데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 그런 방법이 정치는 있으니까 그 방법이 그럼 편법과 네. 불법의 방법이 교회법도 무시하고 세상법도 무시하는 방법이 큰 교회들 그런 데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결국에는 뭐 교회 세습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광훈 목사같이 내가 내리라 해서 팬티를 내리는 여신도가 진짜 내 신도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리라. 남자의 경우에는 인감도장 갖고 오라고 하면은 갖고 오는 놈. 인감도장? 어. 여자의 경우에는 너랑 자고 싶다. 남자의 경우에는 인감도장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다 들으면은 그게 내 신도다. 진정한 신도구나. 어. 전 어쩌구 목사. 전광훈 목사. 빤스 목, 전빤스 뭐. 그렇게 불리는 네, 사람. 빤스 목사.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 유명하잖아요. 그 한국 기독당 있잖아. 한기당. 그거 발기인 중 한 명인데? 아. 이번 총선에도 뭐 X기 X당 뭐 이런 당이 네, 나오긴 나오는데 네 하,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형 나 같은 사람들이 제일 쪽팔려. 그러니까 이런 거 그 할 말이 없어. 그냥 개독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어. 당이
원래 창당돼가지고 꾸준히 이제 원내에 진입을 못해도 정당 활동을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던 오래된 정치 조직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조직이었다가 총선 때 당이 되는데 그런 곳은 필히 단 한 가지의 결과만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줘요. 내가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방송 준비 제가 피곤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또 보면 비례대표는 네. 엄청 많이 내. 아니요. 한 명도 안 되면서 100명을 내는 이런. 아니요. 아이씨. 아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간에. 빨리 합시다. 트윗을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 대한 피드백을 늘 받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IDWK로 트윗해주시면 봅니다. 네. 그리고 열폭이 심하면 담당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블락됩니다. 밴드27 언더바 VO님께서 예쁘장하지만 다크서클이 턱뼈로 진입한 김인영 작곡가입니다. 아, 김인영 씨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본인이군요. 네. 음악 안 하기 4부작 감사히 즐겁게 들었습니다. 남일인가 싶다가 내 얘긴 걸 인지하고 눈물 줄줄. 죄송합니다, 김인영 씨. 바보가 다 있어요. 자기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네, 피해자 당사자의 트윗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하며 남은 싸움 끝내 이기리라. 네. 김인영 씨께 다시 한번 그냥 개인적인 당부예요. 이건 꼭 이러셔야 할 필요는 없고요. 이기심은 뭐 김인영 씨 좋은 일이고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되시더라도 선배들에게 본 걸 답습하지 않는 뮤지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얘기 또 하는군요. 그 모를까봐. 왜냐면 피해자는 몰라요.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피해자는 피해자는 내가 이기면 정의가 네. 선 줄 알아요. 특히나 이제 아무나 바보라고 부르는 이런 선배의 버릇도 배우시면. 그렇죠. 이런 개꼰대 짓도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예. 김인영 씨 같은 꼭 이기세요. 그 뉴스 해보니까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은 자신이 이김으로써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 악독하게 돼도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럼 또 네. 누군가 이기겠죠, 뭐. 그러니까 뭐 반복되긴 하는데 네. 또 다른 네오가 나오고 또 다른 네오가 나오고 이런 네. 식으로. 어쨌든 뭐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 하여간 부디 김인영 씨는 힘내시길 바라요. 키키엔 지지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냥 힙합 이야기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하고 추측해보신다. 당연합니다. 저희가 힙합 얘기, 뭐 언제는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 꺼내나요? 아까 뭐 쉬는 시간에 유면상 작곡가도 이야기했는데 할랄 얘기를 들려드려야 돼서 할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거기도 한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거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힙합은 정말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힙합에서 유배돼서. 그러니까. 네. 끝으로 칸 2164님이 뭔가 반대 의견인 것 같기도 해요.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중의 혐오감을 자극하고 모든 사람을 엿먹인다는 방식은 10년 전 카우치 누드 사건이랑 다를 게 없는데 왜 그때는 몰매를 맞고 지금은 예술이 되는 걸까? 사람의 맥락 없는 누드라는 것이 증오 발언보다 심각한 것인가? 그때는 성기를 보여줘서 그게 문제입니다. 아내 눈 아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죠. 저는 그걸 보지 네. 않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안구 테러 당해가지고 그때는 그 법의 특징인 것 같아요. 법은 되게 말초신경밖에 안 가지고 있는 존재죠. 문화 콘텐츠 앞에 놓으면 저게 뭐야 이러는 순간 그냥 법에 어긋나고 그래 뭐 어쩌라고 이러는 순간 아무리 이상해도 법에 안 어긋나고 예 네, 그런 건 많은 것 같아요. 카우치의 건도 저 단순하게 이해했거든요. 네. 아니 눈앞에서 나왔잖아 그게. 존슨, 근데, 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사람의 몸인데 꼭 더럽다 생각할 건 없지만, 보는 기분이 이상했다 치죠. 네. 듣는 기분이 이상했던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블랙넛의 랩이라 칩시다. 아, 물론 뭐 속도상, 솔직히 가사 안 보여주면 못 알아들어. 난 이제 못 알아들 거야.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도 이제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은 불쾌한 건 똑같을 거 아닌가. 왜 카우치는 법의 잣대를 받아. 구속당하고 공연 음란죄로 예, 한국의 수많은 래퍼들은 구속당하지 않는가 공연 음란죄로 아 카우치 근데 구속당했어요? 네 그게 구속감인가? 아니, 뭐... 누구나 성기의 자유가 있는데 아니 성기의 자유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고 좀 줄였어요 네. 흉할까봐 네. 하긴 그렇다고 무슨 말을 붙이기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성기 활용의 자유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아직 요즘 법에 네
그죠? 증오 발언은 때로 더 심각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를 예전보다 훨씬 아무도 생각 안 하는 시절이 왔죠. 맞습니다. 예, 모두가 증오 발언 하다가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우연히 힙합일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범법은 뭐 완연히 많이 일어나면 범법이 아니게 됩니다. 알바모는 계속해서 알바 천국인가요? 알바 천국? 네, 알바모? 하여간 알바 네. 뭐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 이런 데서 네네. 이것은 지켜줘야 된다. 저것은 지켜줘야 된다. 실제로는 노동청에 가면 뭐 영업 정지도 당하고 네. 심하게는 뭐 구속도 당하고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주들이 다 똑같이 범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냥 사기업인 포털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정도만 해도 큰 처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됐죠. 10년 전 카우치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 건도 모든 가수가 다 저랬으면 그냥 갔겠구나. 사회 문제 안 되고. 예. 모든 가수가 노출을. 답답한 이야기. 내일 이 시간에는 그다지 답답하진 않습니다. 예. 내일 이 시간은 그냥 교양 시간으로 해두죠. 물론 아까 홍성갑 덕질인이 경고는 했습니다. 비위 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아 공보수석이 지금 편집을 열심히 이미 시작한 것 같고요. 김상조 엔지니어,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 PA자 UMC. 네. 피해자 UMC? 피해자 유면상 작곡가. 네. 내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괜찮네, 피해자. XSFM입니다. I D W K